다음은 BBS가 만난 사람 순서입니다. 코로나19로 우리 전통 산업인 농업과 농촌도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허태웅 농촌진흥청장이 신축년 새해를 맞아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새로운 길을 닦아 나가는 극색 척도의 자세로 디지털 농업과 K농업의 세계화 등을 위해 힘쓰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허태웅 농촌진흥청장을 신도시 경제산업부장이 만났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새해를 맞아서 오늘은 농촌진흥청 허태웅 총장님과 함께하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청장님, 그 농촌진흥청장으로 부임하신 지 지난해 8월에 부임하셨으니까 이제 또 새해를 맞았습니다. 새해 인사와 새해를 맞은 각오부터 시청자들에게 한 말씀해 주시죠. 예, 금년도가 이제 신축년 소위 해입니다. 작년도에는 봄철에 냉해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54일간 긴 장마도 있었고 태풍도 3개나 왔고요. 또 가수화상병뿐만 아니라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 AI 문제가 우리 농업인들을 상당히 힘들게 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는 어쨌든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농업이라든지 종자의 국산화라든지 또 청년농업 육성, 또 K농업의 세계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잘 챙겨 나갈 계획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농업과 농촌의 위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령화와도 무관치 않은데요. 그 돌파구로 디지털 농업을 꼽으셨습니다. 또 지난해 11월에는 디지털 농업 추진단도 출범시켰다고 들었는데요. 어떻게 연구와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는지 알려주시죠. 농촌이 인구도 계속 줄고 있고요. 그 남아있는 인구들도 고령화가 되고 있어서 농촌 소멸화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 농업이 새로운 돌파구를 찾고 있는 중에 4차 산업혁명 기술이라는 것이 등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기술들을 활용한다 그러면은 고되고 힘든 이 농사일들을 이제는 기계가 대신 해주면서 각종 수량 구성 요소라든지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데이터화해서 분석하고 그것을 다시 딥러닝을 통해서 AI가 또 진단하고 또 해준다 그러면 농업인들은 경영을 하게 된다 그러면 결국은 이 농업이 다시 부흥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좀 데이터화하고 또 AI가 진단할 수 있는 그런 농업을 도입하고자 하는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각 분야별로 저희들이 실증을 할수 있는 현장에서 실증될 수 있는 그런 실증 센터들을 농업 기술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육성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총장님께서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오랫동안 공직 생활을 하셨고 거기서 또 불자회장도 역임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불교와의 인연에 대해서 잠시 한 말씀해 주시죠. 저는 이제 시골에서 합천에 있는 황매산이라는 영암사에 거의 뭐 걸어서 한 5분 거리도 안 되는 곳에서 제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머님이나 부모님들이 저를 항상 다니셨고요. 그다음에 또 어릴 때 소풍을 간다 그러면 또그 영암사라는 곳에 가서 부처님을 빌수 있었고, 그러다가 이제 농식품부에 근무하면서 불자회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분기마다 한 번씩 그 승지 순례를 같이 우리 불자 회원들끼리 같이 다닌 바도 있고요.